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니 불만거리가 어디 있고 두려울 게 어디 있고 무서울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감사의 눈도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를 보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의 간절한 갈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쳐왔던 모든 세월들이 나를 로마로 보내기 위한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들이었구나 하며 이 모든 시간들이 구속사로 해석되어져야만 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기만 하면 전쟁터에 나갈 영적 전쟁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탐욕에 찌든 이 세상을 우리들이 청지기 의식으로 바꾸어 갈 수 있다면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를 구하지 않고 모든 필요를 서로 채우는 공동체가 탄생한 것이죠. 그게 초대교회고 그게 교회의 역사고 진정한 교회의 능력이죠.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받는 분들의 공통점은요, 사람이 볼 때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단순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하나의 모습.